식품 첨가물을 그대로 먹으면 신체에 끼친다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식품 첨가물 대표 음식 8가지.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음식, 라면. 식품 첨가물, 산도 조절제, 인산염, 산화방부제, 부작용, 콜레스테롤 상승, 발암성 유발, 유전자 손상, 메스꺼움, 제거법, 면만 따로 삶은 후 물에 헹군 뒤 다시 끓이기, 습후양 조절. 두 번째 음식, 단무지. 식품 첨가물, 사카린 나트륨, 부작용, 발암성, 콩팥 장애, 소화기 장애, 제거법, 찬물에 5분 이상 담갔다가 물로 헹궈 먹기. 세 번째, 통조림 옥수수. 식품 첨가물, 인공색소, 산화방지제, 아질산 나트륨, 부작용, 피부염, 발암성, 고환 위축, 제거법, 찬물로 헹구기. 네 번째, 식빵. 식품 첨가물, 젖산 칼슘, 방부제, 부작용, 간의 영향, 눈과 피부 점막 자극, 중추신경 마비, 제거법, 전자레인지로 데우거나 구워 먹기. 다섯 번째, 두부. 식품 첨가물, 살균제, 소포제, 응고제, 부작용, 고환 위축, 발암성, 피부염, 제거법, 물로 헹군 뒤 찬물에 담가두기. 여섯 번째, 맛살. 식품 첨가물, 산도 조절제, 착색제, 부작용, 생식기 저하, 발암성, 간, 혈액, 콩팥 장애, 제거법, 찬물에 담가 두었다가 물로 헹구기. 일곱 번째, 어묵. 식품 첨가물, 소르빈산 칼슘, 부작용, 눈과 피부 점막 자극, 발암성, 간의 영향, 중추신경 마비, 출혈성 위염, 제거법, 뜨거운 물에 헹구거나 끓는 물에 데치기. 여덟 번째, 가공 육. 식품 첨가물, 아질산 나트륨, MSG, 타르색소, 발색제, 부작용, 구토, 호흡 곤란, 어린이 주의력 결핍, 뇌 손상, 천식, 우울증, 제거법, 끓는 물에 데치고 키친타월 등으로 기름 제거. 저는 뭐 햄이나 뭐 옥수수 통조림 이런 애들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안 좋은 거 알았는데 두부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렇게 담가뒀다가 먹은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겠네요. 귀찮더라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맞아. 이렇게 좀 제거해서 먹으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쌓이잖아요. 지금까지 식품 첨가물 들어있는 음식 그리고 그 식품 첨가물들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